안녕하세요. 패턴 스토리 박다미입니다. 상의 기본 운영 뜨겠습니다. 사이즈는 66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기준선을 잡아주고요. 저는 이 각부터 잡아야지 아주 각이 흔들리면 등 길이를 묻습니다. 등 길이는 뒷목 뼈가 튀어나온 부분부터 허리선까지인데요. 사이즈마다 다 재는 기준이 있는데 여기서 제가 간단한 부분만 중요한 부분만 설명드리면서 하겠습니다. 제 사이즈 다 놓는 거고요. 38 나왔습니다. 그리고 값을 내주고요. 4분의 1 상동선을 진동선으로 잡습니다. 진동이라는 것은 소매 달기 위한 선이죠. 여기도 각을 잡아줍니다. 가슴 둘레. 4분의 1 가슴 둘레 22입니다. 22에서 여유분 2cm 나갑니다. 뒷품도 아주 여기서 놓겠습니다. 뒷품 36이니까 18 놓겠습니다. 기준선 잡아주고요. 여기 허리선인데요. 아예 허리선 놓고 들어갈게요. 여기서 여유분 나간 부분 타이트이기 때문에 나간 부분 그대로 또 들어옵니다. 허리선에서 2cm. 이렇게 해서 허리선 잡아주고요. 긴 목선 내줍니다. 여기서 7cm. 7cm 나가서 2cm 위로 올려줍니다. 여기 아주 잡고 들어갈게요. 여기 2cm 못되게 1.75 내려갑니다. 품선에서요. 어깨선을 내기 위한 선입니다. 이렇게 하고 목선을 내줍니다. 목선 보이시죠? 보시고 여기서 5cm 들어가면 이게 다트 기준이 됩니다. 5cm 들어가서 자연선으로 내려온 선에서 1cm 위로 다트본을 이동합니다. 이동해주고요. 여기서 다트 분량을 여기서 잡습니다. 다트 중심선이고요. 아예 허리선을 놓고 올라갈게요. 여기 1cm 뒤 중심선에서 1cm 들어갑니다. 1cm 들어가고 여기서 여기 분량 허리가 18.5입니다. 합해서 타이트이기 때문에 스커트 할때 나온 길이를 다 놔줍니다. 여기서
18.5. 허리 부분은 완성됐고요. 여기 들어간 선에서 곡자를 이용해서 이 목선에다 대고 살짝 나온 쪽으로 굽은 쪽으로 고려줍니다. 그러면 여기가 이렇게 0.3mm 정도 살았습니다. 등이 살짝 굽었죠. 사람 체형이. 그리고 허리 들어가고요. 그리고 5cm 들어간 이 선에서 아까 기준선 잡았죠? 여기서 다트 분량이 9cm를 내려가 줍니다. 여기서 다스를 잡을 때는 아물선 중심 나눈 데서 1cm 엠피 시켜줍니다. 그러면 재단할 때 절개를 하면 엠피를 시키면 저절로 벌어지는 부분이 다스분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 다트 들어가고 여기 다트 들어가면 곡선이 살짝 살죠. 등 구분 부분이. 투피스를 할 때는 여기서 선을 내는데 지금은 일단 기본을 떠놓으면 뭐 어떤 디자인이든지 할 수 있는 겁니다. 이제 뒤 어깨가 38이니까 19죠. 2분의 1 어깨를 놓습니다. 2분의 1 어깨면 여기인데요. 여기 2.5. 아무리 예뻐야 이런 파주는 데가 예뻐야 옷이 편안하게 소매도 편안하게 달리고 바지도 이렇게 나간 거 있었죠. 이런 것들이 다 이 안에 미드길이도 편안하게 되고 하거든요. 저는 늘상 이걸로 이렇게 그리는데 그리기 어려우시면 이 모드자를 이용해서 이렇게 선을 예쁘게 그려주세요. 선이 나왔죠? 예쁘게 그려주고요. 다스 분량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선이 살리면 기판이 완성입니다. 이게 기판이 완성됐고요. 이제 이거 가지고 제가 이제 앞판 뜨고 소매까지 해서 이제 이브닝 드레스를 이 원형 가지고 해볼 겁니다. 기본 원형은 완성됐습니다. 그리고 앞판 소매 다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뒷판, 앞판, 소매 다 따로따로 영상 올려드릴게요. 올려드리고 기본 운영 요것만 있으면 요것만 배우시면 올여름 원피스 정도는 실컷 해입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66 사이즈 상의 앞면 그리기입니다. 앞길이 버터 놓겠습니다. 이 앞길이라는 것은 목 옆에 어깨서부터 유선을 지나서 허리선까지입니다. 제 길이 다 놓습니다. 42. 각부터 잡고요. 각이 저는 이 각 잡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각이 흔들리면 아픔을 놓습니다. 19.
2분의 1 아픔입니다. 38이니까 10코 넣겠습니다. 뒷면과 같이 목선을 7cm 기분으로 놔줍니다. 아래도 7cm 기분 놔주고요. 그리고 품 나간 선에서 3cm 다 체형에 따라 다르지만 3cm 기분으로 해서 내려가겠습니다. 이 어깨선은 뒷면에서 나온 어깨선을 놔줍니다. 뒷면 여기 있죠? 뒷면. 15.5이 나왔습니다. 뒷면에서는 15.5을 여기다 놔줍니다. 중심 센터 잡아주고요. 여기 센터에서 2.5 올라갑니다. 판보다 더 올라가네요. 선부터 그려줄까요? 이것도 이쁜 자로 이쁘게 그리시려면 이 자로 뒤보다 앞면이 더 파지니까 이 차가 뒷판의 기준이 되어 있네요. 이렇게 나왔습니다. 곡선이. 이건 앞면이니까 자연스러운 선으로 일자 되지 않게 봐준 겁니다. 여기서 5cm 나갑니다. 목선에서 5cm고요. 이게 기준선이 되는데 여기서 6폭을 놔줍니다. 앞판에는 6가슴 놨잖아요. 6폭. 그러니까 중앙 부분에서 절반 나눈 사이즈죠. 이 폭이 18이니까 나누면 9cm입니다. 9cm고요. 여기서 이동했죠? 옆쪽으로 똑같이 이동해 줍니다. 1cm. 그럼 이 선을 다스 기준으로 삽습니다. 이 부분까지 해서 좀 기준선을 잡고요. 여기도 여기 나간 만큼 여기서 다시 빼줍니다. 지금 타이트라서 좀 많이 빼야 됩니다. 이쪽은 이 육폭선에서 자연선으로 잡아주고요. 여기서 뒷판하고 앞판하고 이 길이가 차이가 있잖아요. 이 차이가 여기서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앞판하고 차이나는 그 부분 분량을 다스로 빼줍니다. 앞판은 2cm죠. 2cm 차이 났죠? 이렇게 다스를 잡아줍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다스 기준으로 할 때 허리 사이즈 빼주고 기본으로 이렇게 잡지만 타이트 허리 사이즈 4분의 1 허리 사이즈면 24입니다. 24를 나중에 빼주는데요. 여기서 더 차이가 많이 날 수 있습니다. 이게 가슴둘레, 유가슴둘레 사이즈에 따라서 여기가 더 차이가 날 수 있죠. 그러기 때문에 여기를 다스를 여기를 좀 박지 않고 다스를 없애주면서 잡아주면서 여기를 절개해서 벌려주면 다스분이 한 뭐 다스분이 좀 더 나가겠죠? 그러면 그때 이 곡자를 이용해서 많이 휘어진 부분을 이용해서 이렇게 빼줍니다. 이렇게 이게 디자인에 따라서 다 틀린데 이제 여기서 라인 들어가는 디자인도 할 거고요. 라인이 들어갈 거는 옛날에 투피스가 이렇게 라인이 들어갔잖아요. 그러면은 곡자를 이용해서 이렇게 이렇게 라인선을 내주기도 합니다. 이렇게 쳐줍니다. 요거를 이렇게 잘라주고 이렇게 절개시켜주고 이렇게 절개시키면 라인이 들어가고요. 또 앞판의 경우 다스 분량은 여기서 이걸 떼주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구분 쪽으로 이렇게 해줍니다. 이런 게 이제 투피스하고 할 때 라인이 들어갈 경우에 이렇게 라인이 나옵니다. 곡자 구분선을 이용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쳐줍니다. 이렇게 여분을 그러면 싹 삶아서 유선이 사는 거죠. 그리고 박스로 할 경우에는 다 무시하고 그냥 통으로 나가는 거고요. 타이트 기분만 할 때는 요거 잡고 요거 잡고 그냥 요거 없이 또 할 수도 있고요. 요런 데 여유분은 이런 데서 다 쳐줍니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그리고 앞판에 기본인데 지금 제가 원피스 할 건데 앞에 막힌 원피스, 디자크 원피스 할 건데 필요 없지만 예를 들어서 여기 앞을 트고 싶다 그러면 여기서 2cm 랜다문을 줍니다. 이렇게 이렇게 랜다문을 주고 단추 뭐 이런 식으로 달리겠죠. 이렇게 달리고 이건 아주 기본이죠. 그리고 목은 뭐 원하는 대로 파는 거죠. 뭐 이제 여기서 목선을 이게 기본선인데요. 뭐 이런 선으로 이렇게 기본선 기본선인데 뭐 이렇게 파주던가 이제 이렇게 앞판 또 완성됐습니다. 이거 기본 원형 앞판 뒷판 선매까지 끼워서 설명 끼워 넣어 드리고요. 영상으로 끼워 넣어 드리고요. 이제 선매까지 하겠습니다. 끼워 넣어 드리고 이브닝 드레스 하겠습니다. 제가 이브닝 드레스 다 떠났는데요. 중앙에서 소매 시작하겠습니다. 패턴을 기본 원형 66 사이즈 앞면 뒷면 다 보여드렸고요. 소매 마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소매 중심 잡고 길이 먼저 놓습니다. 소매 길이는
어깨 부분, 뼈 볼록 나온 부분부터 쭉 재가지고요. 손목 뼈 여기까지 재는 게 소매 길이입니다. 53 나왔습니다. 그리고 소매 산이라고 하는데요. 소매 높이는 14cm가 기본입니다. 잡아주고요. 여기 소매 산도 위치해서 이쪽이 뒤가 되거든요. 뒤로 5cm 나가고요. 기준선입니다. 5cm. 앞으로 5.5cm 나가고요. 기준선 잡아놓고요. 아래에서 1cm 중심선을 이동합니다. 자연스럽게. 중심선에서 1cm. 이동하고요. 여기 소매통을 넣습니다. 소매통은 소매 볼록나 제일 많이 나온 부분, 그 부분을 동그랗게 돌려서 잽니다. 그래서 34가 나왔으니까 17씩이 나왔네요. 17. 17. 원선에서 놔줬습니다. 나온 상태에서 소매 진동 이쪽이 뒤니까 뒤 가슴둘레 4분의 1 가슴둘레 있죠? 22죠? 이 선을 얘 중심선에 맞춰서 이렇게 놔줍니다. 앞도 24 중심선에 맞춰서 통에 상관없이 자연스럽게 24 맞았습니다. 그리고 3등분 해놓습니다. 소매 부리는 여기서 12cm 나가고요. 12cm 나온 상태에서 여유분 1.5 더 나갑니다. 소매통을 모양을 내주는데요. 제일 구분선으로 낸 다음에 팔꿈 길이가 30cm입니다. 위에서부터 30cm고요. 기준선입니다. 굳이 중심선을 그리지 않아도 되는데. 팔꿈선인데, 요 선에서, 중심선에서 0.5 정도 들어간 선에서 곡자 휘어진 쪽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이렇게 파줍니다. 이렇게 파줬죠? 0.5. 뒤쪽은 반대로 0.5 정도 0.5 살려서 그려줍니다. 이렇게 살려줍니다.
굵은 선 5점 살려주고요. 여기서 이렇게 절반을 나누어서요. 가스 중심을 잡아줍니다. 팔굽혀까지 자연스럽게. 그리고 여유분 나간 거 2cm 나간 거 6cm 여기서 잡아줍니다. 앞부분은 포인트 0.5 살려주고 여기는 0.5 길여주고요. 선이 삐뚤어졌네. 어머 죄송합니다. 소매 끝부분이 잘려서 안 보이네요. 제가 여기 다시 설명드릴게요. 일자 소매선에서 0.3 들어가서 제일 휘어진 부분으로 이렇게 소매선 잡아주고요. 뒤쪽은 팔굽선입니다. 팔굽선에서 0.3 반대로 나온 쪽으로 제일 많이 휘어진 쪽으로 이렇게 그려줬습니다. 그리고 소매선 요게 파주는 게 중요한데요. 요거는 정말 노하우로 예쁘게 파줘야 되거든요. 특별히 파는 기구는 없고요. 0.4 내려간 거 꼭 기억하시고요. 요 선에 맞춰서 예쁘게 선을 파줍니다. 이런 자, 모두 자도 있지만 이런 게 다 맞질 않고요. 이거를 정말 노하우로 3등분 했잖아요. 3등분 한 거를 기준으로 해서 들어가고 나가고 예쁘게 그려줘야 수매산이 예쁘게 됩니다. 앞으로 1cm 수매 봉제할 때는 1cm 돌려서 봉제해주고요. 이 부분 요 절반 되게 기준선 나갔죠? 이렇게 기준선 절반 되게끔 살려서 그려줍니다. 요 절반 상태에서 또 다시 안쪽으로 들어갑니다. 이렇게 이렇게 그려줍니다. 예쁘게 기준선 따라서 이거야말로 정말 노하우가 쌓여야 이게 뭐 자구가 있으면 원단에다 그릴 때는 자구로 이렇게 싹 그리는데 이거는 어쩔 수 없이 볼펜으로 그리니까 이렇게 예쁘게 그려줘야 됩니다. 이거는 경험이 쌓일수록 어느 선에 그렸을 때 이세가 예쁘다는 거를 알게 됩니다. 여러분도 이 선이 복잡하지만 처음부터 보신 분들은 이 선이 또렷하게 다 보이실 거예요. 이 정도만 해놓으시면은 이제 여름에 원피스 정도는 해보실 수 있고요. 기본 이거 가지고 이제 어떤 거든지 이제 변경시켜서 이제 해볼 겁니다. 다음에는 기본 원형 갖고 이브닝 드레스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지켜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번 집에서 해보세요. 감사합니다.